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박성효 이사장을 모시고요.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고 이제 설이 다가오니까요. 전통시장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먼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네. 주시죠. 아마 저희 공단 이름에 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시장 진흥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지만 코로나 시절에 저희가 2,400만 건의 61조 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이런 것들을 지원했던 기관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코로나 지원은 끝났지만 지금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창업, 성장, 지원, 폐업까지 성장 주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사업과 정책 자금 지원, 또 온누리 상품권 발행, 판매 이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공단 지난해 그럼 한 해 동안 어떤 사례들 좀 했었는지까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고요한 업무니까 진행을 하는데 예. 대개 보면 공단이 자체적인 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예. 제가 가서 강조한 것은 소위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청, 군부대 이런 등등에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과 협업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소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일을 중기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미래 고객을 위해서 어린이 장보기 체험 행사를 한 13만 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도 협력을 해서 미래 고객을 확보하는 일 또 군부대와도 협력해서 우리 군 장병들도 그 지역 상권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예. 그런 협조를 구했고 또 이제는 디지털을 모르면 사업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민간 플랫폼과 연결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장들의 홍보나 판촉, 뭐 배달 서비스 등등의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기기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배달 로봇이나 뭐 사이니지 이런 것도 해주는데 소상공인분도 있고요. 예, 아. 그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이한 것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카드로 V자로 12개월 할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그런 노력도 해왔고요. 예. 또 저희가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데 제일 처음에 가니까 종류가 20종류였어요. 그래서 그 너무 많아서 작년에 12종으로 줄이고 금년에 이제 10종으로 간소화해서 알기 쉽게 효율을 높였고 또 정부와 사업을 많이 해서 소상공인 24라는 그런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인가요? 네, 플랫폼을 통해서 예. 상당한 양의 서류들을 줄이고 정보를 통일화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저희가 그 예, 공시 송달 관련된 특례법을 고쳐가지고 채권 관리하는데 대단히 효율성을 기했어요. 6달 걸리던 걸 한 달에만 해결할 수 있게 했고 비용도 33분의 1로 줄어드는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네,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제 또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서촌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서 안타까움이 전해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 관련해서 화재 관련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서촌에 불이 나서 지금 당장 가서 합동지원사무소를 바로 개설해가지고 상관과 벌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마침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셔서 범정부적으로 지원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안전에 대한 홍보 캠페인하고 그리고 안전 화재에 났을 때 알려주는 알람시설 그걸 자동으로 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또 노후된 전선 같은 것도 지원해서 정비를 네. 해줍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화재 공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보험을 일반 보험들이 잘 안 해줘요. 전통시장 같은 데가 좀 낙태가 열악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화재 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가입시켜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일당했을 때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서천에 대해서는 뭐 먼저 할게 그 화재 공제 들은 분이 한 80여 분 돼요. 그분들한테 빨리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예정된 금액의 반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사정을 통해서 정산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만기 연장도 지원을 해주고 또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같은 걸 1억 이상, 1억 정도의 한도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지원과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다면 사실 중요한 건 그래서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또 와야 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듣고 싶어요. 그게 저희들이 고유하는 업무입니다. 네. 소위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금년에도 이제 한 4천억 정도의 지원 규모를 가지고 전통시장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한 것 중에 하나 중에 좀 특이한 것은 민간 플랫폼 카카오와 협력해서 예. 전통시장에 단골 만들기 사업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진행 그래서 100개 시장을 점령했는데 거기서 이제 디지털 튜터라는 분이 업장을 개별로 방문해서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또 거기에서 단골을 만드는 카카오톡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개발해 준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해서 크게 성과를 봤고 또 이제 문광형 시장, 디지털 전통 시장, 첫걸음 시장 등 단계별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지원도 하고 청년몰, 또 온누리 상품권, 경영 패키지 사업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네. 전통시장을 찾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육성을 중점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온누리 상품권 이게 판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뭐 설 얘기는 좀 이따 하실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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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도 될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좀 있으면 설인데 예.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저희가 항상 비교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설 상품을 통상 한 18% 정도가 쌉니다. 예. 전통시장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시면 혜택이 또 커요.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충전식 카드 세 종류의 온누리 상품권이 있는데 그 중에 혜택이 가장 큰 게 충전식 카드용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얼마나 혜택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앱을 다운받아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와 연동하면 돼요. 그러면 할인율이 10%, 네. 10% 할인하고 또 한 달에 쓸 수 있는 양을 지금 넓혀서 200만 원까지 한 달에 쓸 수 있고 또 전통시장에 쓰면 소득공제 80%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예. 이게 상당히 크죠. 그리고 상품권 관련돼서 경품 행사도 하고 무료 배송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설에는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셔서 상품권을 써서 활용하시면 가격도 혜택이 되게 되고 또 부수적인 그런 내용도 혜택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을 살려주시고 네. 또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설이 전통 명절이죠. 그렇죠. 전 늘 말씀드리는데 전통 명절은 조상님들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조상님들 때는 대형마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통 명절은 전통시장 가서 구매해서 지내는 것이 조상님들이 더 좋아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임기 동안 하고 싶은 목표나 뭐 계획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의 또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늘어서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목표죠. 그런데 네. 불가피하게 이 디지털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어떤 교육 기능이 우선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더 현대화하거나 그런 시설들, 공간들을 확보하는 일이 또 필요한 일이고 또 저희 직원들이 역량을 또 키워서 그분들에게 좀 더 서비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역량을 키우는 일도 저희들이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뭐 소상공인 이렇게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짧게 한 말씀만 보내주시겠습니까? 카메라 보시고. 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민 경제의 주류고 우리 경제의 기반입니다. 그분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서 자주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변에 아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상인의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일인 만큼 이번 설에 꼭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래도 어렵지만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설에 온누리 상품권 갖고 시장에서 장봐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혜택이 큽니다. 예, 박성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